문제 좀 풀어보자. 네. 네. 선생님, 박예은도 문제 안 풀고 그림 그려요. 예은아, 번째니 맨날 그림만 그리고 있고. 아휴, 얘들아 수업은 그럼 이쯤 하고 다들 숙제 잘 해오고, 알겠지? 네. 네. 오늘 무슨 게임 하러 갈까? 승부전. 오, 승부전 같이 한번 듀오 한번 갈까? 그럼 PC방 가자 그럼. 그래. 야, 너 그렇게 만화만 그리다가 대학 못 가. 예은아, 이게 뭐야 그림이? 내가 다시 그려줄게. 그림이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야, 뭐 하는 거야 이리네. 난 그림이 좋아. 너 두고 봐. 이 느슨해진 그림개를 내가 바꿀 테니까. 자기가 그림개를 바꾼대. 아, 주님, 제발 저와 동행해 주세요. 명문대 출신 작가 종리스찬입니다. 이 펜 하나로 뭐든지 다 그려드릴 수 있다고요? 줄 서세요. 야, 민우야, 어? 민우야, 저기 뒤에 크리스천 애니메이션 투피스 거상 작가 박예은이야. 대박. 그 3D과에 잘한다, 그 작가? 어? 야, 사인받으러 가자. 야, 가자, 가자, 가자. 자, 잠깐, 투피스 작가라고요? 나도 팬인데 같이 가요. 어, 잠깐, 잠깐. 어, 투피스 작가님, 예은이? 네, 고개를 들어보세요. 당신이 괴롭혔던 예은이랍니다. 비록 힘든 일도 많았지만 기도하면서 잘 극복하고 꿈을 키워서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들게 되었어요. 예은이의 진가를 몰라보고 이렇게 무시하고 괴롭혔네요. 너무 미안해요. 이제 저도 회개하고 성실하게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럼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기념사진 한번 찍을까요? 좋아요, 좋아요. 다 같이 청년 백성! 공감 힐링 프로젝트 청년백서 시즌 2. 저는 진행을 맡은 종리스찬 이종찬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신의 세계를 창조하는 특별한 꿈을 꾸는 청년들을 모셔봤습니다. 18학번 영상 애니메이션 이민우라고 합니다. 21학번 영상 애니메이션 전공 박예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영상학부 실습 조교를 맡고 있는 17학번 남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애니메이션학과 전공 주임 김경남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과 이름만 들어도 정말 다양한 분야를 가르치겠다 생각이 드는데 한번 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애니메이션 학과는요, 영상에 관련된 콘텐츠들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로 게임 파트, 2D, 3D 모두 다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웹툰 파트, 그 다음에 이제 영상 파트인데요. 영상 파트 안에 모션, 그 다음 뭐 실사, 미디어 아트 같은 어떤 첨단 영상들도 일부 다루고 있습니다. 또 영상 애니메이션 학과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학과의 로고에 이미 그 의미들이 좀 담겨 있는데요. 저희가 0 플러스 0 이렇게 학생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 저희 영상의 동그라미. 애니메이션의 동그라미 안에 플러스가 사실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십자가였군요. 네, 십자가였고 저희 학과의 시그니처 컬러가 레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주의 보혈. 네, 그 레드 컬러고요. 그래서 저희 학과에서는 사실은 이 콘텐츠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어떤 사상이나 문화들이 너무 많이 녹여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선한 기독교적인 선한 영향력으로 콘텐츠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네, 전문인을 만들고자 네, 저희 학과의 로고가 그렇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네,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 이렇게 네. 그 어떤 성경적 네. 본질이 잘 표현된 인재상을 네.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다들 영상 애니메이션 학과를 그냥 왔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낙서하고 그림 그리는 거를 되게 좋아했고 제가 옛날에 A4에다가 막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아버지가 그거를 이제 지인들한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인분들에게 계속 이제 막 돌려보고 하다 보니까 한번 시켜봐라 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약간 강제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이제 맞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고3 때 유튜브를 한참 보다가 네. 그 디스트릭트의 웨이브라는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래요, 그래요. 네, 그게 참 크게 와닿아서 아 나도 이거를 해보고 싶다 생각을 했고 영상 애니메이션 학과를 선택을 해서 와 네. 저도 취미로 원래 그림을 그리다가
아무래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캐릭터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영상 애니메이션 쪽으로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지금 오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되게 재밌는 게 두 분이 또 고향에서도 알던 사이시라고. 네, 맞아요. 네, 어떻게 아시던 사이셨나요? 같은 입시학원을 다녔는데 네. 참 인연이 즐기네요. 제가 먼저 입학을 먼저 했고요. 네. 그 이후에 1년 뒤에? 네, 네 그렇죠. 뒤에. 아, 선후배로? 네, 맞습니다. 만났을 때 좀 어땠어요? 좀 약간 그런 뭐 청춘 드라마 같은 건 없었나요? 그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만나자마자 얘가 오르막길에 있었고 제가 내리막길에 있었어요. 아, 그 순간을 기억하는구나. 예. 네, 그 5년 전을. 이렇게 얘는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만나요. 이미 선후배의 위치를 가리는 곳에서 위아래서 그렇죠. 그때 뭐 서로 이렇게 뭐 특별한 감정이 들거나 아니요 우리가 운명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되게 위험한 발언인가. 네. 또 미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 애니메이션 학과에 덕후들 많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니메이션 학과에 덕후가 많다 O, 덕후가 없다 X. 자, 셋, 둘, 하나. 교수님 어떤 면에서 좀 덕후들이 많나요? 그림을 한번 시작하면 완전 그 끝장을 보려고 밤이고 낮이고 커뮤니케이션 관심 없습니다. 그 좋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작업이 나올 때까지 네, 끝까지 파는 그러한 덕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저희 과 애들은 너무 좋아서 이제 보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창작의 지경에까지 이르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 아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계속 보다가 이거를 내가 창작을 해야겠다 네, 그렇게까지 간 거라 사실상 이제 덕후가 아니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 여기는 덕후 아니면 올 수가 없는 곳이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미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네. 한 아니 본인은 이제... 그럼 뭘 보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저요? 네. 좀 게임을 하다가 네. 덕후가 약간 열정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심도 있게 조금 좋아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덕후는 열정이나 네. 네, 그래서 주변에 많지 않을까. 아니, 저는 그 로봇물 되게 좋아했는데 영화 중에 퍼시픽 림이라는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길리에르모 델토로 감독이 이 괴수하고 로봇 쪽 완전 덕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거기서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감독이 물러나고 2가 나왔는데 2는 완전히 이제 망했거든요. 덕후가 안 만드니까 이게 분위기가 살질 않으니까 그 분위기가 이게 진짜 막 원에서는 막 괴수가 나와서 막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2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안 나고 약간 이게 약간 뭐 이상한 이렇게 막 되게 적금 영화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의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덕후가 점점 현대사회에 중요해지고 있다. 이거는 진짜 확실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 덕후력은 몇 점이라고 생각하는지? 한 95점까지 진짜 갔었는데 네. 그게 언젠가요? 3학년 때 좀 3학년 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약간 메꾸기 위해서 지금 막학기라 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충실히 이제 그걸 즐기지 못해서 네. 60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60점 네. 저는 49점입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인데? 네 9를 꼭 붙이고 싶었고요. 왜? 그냥 마음에 들어서. 아 그래요? 이것이 예술가들의 세계다. 네. 제가 한 가지에 빠지면은 이제 너무 과몰입을 하다 보니까 감정 소모가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스스로를 좀 힘들게 하는 면이 있어요. 그게 너무 여운이 길다 보니까. 그래서 아예 애초에 아 그러니까 내가 동력이 너무 심해서 내가 너무 힘든 거야. 맞아요. 그래가지고 좀 두렵구나. 네, 야, 그래서... 야, 보통 분들 아니네요, 진짜. 네. 계속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아예 이제 그냥 보지 말라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편이죠. 야, 너 동력이 너무 힘들었어. 내가 힘들었어. 알겠습니다. 네. 야, 우리 조교님은 좀 몇 점 정도신가요? 저는 50점에서 60점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아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좋아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니까 그럼요. 그래서 큰 깨달음이다 진짜. 그래서 이게 좀 불안함이 들기도 해가지고 그때가 되면 이제 발을 네. 빼요. 네. 근데 발을 빼기 때문에 네. 한 50에서 60점 정도로 너무 사랑해서 깊게 들어갔는데 이거를 다 헤아리지 못할까 두려워서 일찍 발을 빼는구나. 네, 와 생각지도 못했는데 진짜 PD님 생각지도 못했는데 PD님 왜 그러세요?
아니 피디님 지금 몇 달 동안 이렇게 웃은 거 처음이거든요 지금. 아 그런가요? 야 이 피디님 빵 터지셔가지고 지금. 야. 애니메이션이 야. 이렇게 남을 웃게 해줄 수 있군요. 그러니까 야 진짜 경력에 50점씩 주신 게 너무 감명 깊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작업량이 너무 많고 연습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거울이나 다른 사람들 사진 보면서 연습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조교님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아, 네. 저는 굉장히 이제 캐릭터를 하다 보니까 캐릭터는 이제 몸 자체는 좀 단순화할 수도 있어요. 근데 표정으로 이제 많이 드러내야 돼가지고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이제 작화라고 해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는 그 그림 그리는 사람 앞에 거울이 앞에 있대요. 그래서 자기 거울을 보면서 화내거나 아니면 웃거나 이런 것들을 다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저도 캐릭터가 화난다고 하면 막 인상을 이렇게 찌푸려서 하거나 혹은 아니면 울 때는 하면서 똑같이 표정이 너무 살아 있으시다. 네. 아, 네. 진짜. 제가 캐릭터를 또 열심히 그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되는 과정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거울 보면서 또 그걸 보면서 또 네.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네. 그래서 저희가 그림을 그릴 때도 아무래도 이제 캐릭터의 감정에 따라서 쉽게 얼굴이 변화하기도 해요. 네. 그럼 약간 캐릭터에 내 표정이 투영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겠네요. 네, 그럼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거기서 조금씩 과장시켜가지고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전문가들이시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제 표정을 또 캐릭터처로 이제 제가 또 제 표정을 또 캐릭터처로 한번 그려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실지. 제가 그리겠습니다. 우리 예은이 양. 야. 한 1분 드리면 될까요? 1분 정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표정이 좋을까요? 추천 하나씩 해주시죠. 기쁜데 슬픈 표정 어떠세요? 기쁜데 슬픈 표정? 네. 우리 민우 군은? 저는 슬픈데 기쁜 표정. 슬픈데 기쁜 표정. 그러면은 아래는 웃고 위에는 울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그 진짜 어떡해. 오래 걸릴게요. 진짜로 슬프신가요? 아, 정말 우실 것 같아요. 30초 지났습니다. 큰일 났다. 안경이 포인트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캐빈차 아닌데. 어이 믿고 있다고. 오케이. 오이.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봤어 지금. 야. 선이 진짜. 너무 좋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야, 1분 만에 이 정도 퀄리티를. 야, 너무 이거는 제가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는 이거 진짜 상상 이상으로 너무 멋있게 나와가지고 네. 너무 네. 기뻤거든요. 네. 교수님 보시기에 냉정하게 몇 점 정도 되는지. A+? 야. 어떤 부분이 좀 A+ 요건에 부합하셨나요? 짧은 시간 안에 그 특징을 유재석님 닮은 그 특징을 잘 캐치한 거. 네, 거기에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유재석 닮았다는 게 실례지만 어떤 느낌인 건가요, 좀? 눈이 되게 선하시고. 네. 네. 안경 그리고 작은 두상, 돌출한 입. 네, 그런 것들이 약간 계속 보면서 저도 느꼈거든요. 되게 작은 두상까지는 괜찮았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네. 국민 MC 그 진행 솜씨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 너무 이제 열정뿐만 아니라 진짜 뭐 실력에서도 너무 뛰어난 학생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이쪽에 이제 엄청난 애정이 열정이 있다는 건데 애정이 있다는 건데.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애니메이션의 매력은 이거다. 사람들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이제 생각하는 이제 표현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약간 시각적인 걸로 보여줄 수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 허들이 낮은 것 같아요. 남녀노소 이제 다 이제 어차피 보는 거니까 맞아요. 예, 받아들이기 되게 직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을 좀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애니메이션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라던가 자기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캐릭터를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디자인해서 구현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나만의 세계가 아닌 나만의 세계를 이제 사람들과 공유를 하면서 이제 같이 즐기면서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영상 애니메이션의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이제 비전공자분들이 나 이런 그림 좋아해, 나 요새 이런 영상 보고 있어, 이런 게임 해라고 이렇게 보여줬을 때 그게 제가 작업한 걸 때 그 되게 희열감을 느끼거든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들이 좀 있나요? 아는 목사님의 그 뭐지? 책을 내실 때 제가 삽화 작업을 제가 했었어요. 네네. 선물을 드렸을 때 책 잘 봤다, 그림도 너무 귀엽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제가 그린 거예요 이러면서 제가 작업했어요 라고 하면 어머 수연아 그래? 너무 잘 그렸더라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네. 나중에 제 책도 좀 그러면은 한번. 네. 수연이 갑자기 그거 안 좋아지시네요. 네. 네. 질문이 있는데요. 그 졸업한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잘 살고 있고요. 이제 자기 분야에 맞춰서 웹툰 하던 친구는 이제 웹툰 쪽 스튜디오 들어가가지고 웹툰 작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게임으로 이제 졸업 작품을 한 친구도 게임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작가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네. 굉장히 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 있으신 거네요. 사회에 나간 친구분들은 좀 어떤 점이 가장 힘들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클라이언트 분이라고 해야 이제 위에서 이제 지시를 내려주시는 네. 요청을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의 이제 입맛에 맞춰서 이제 작업을 해드렸는데 이제 보내드리면 확인을 하시고 이건 이런 글씨가 별론 것 같은데요 이건 이런 색깔이 별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밤새 작업했던 것들이 모두 이제 통으로 갈아엎었을 때가 가장 힘들다고 해요. 네. 보통 이제 파이팅 넘치지만 우아하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화려한데 심플하게 그렇지 네. 뭐 그런 부분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다른 분들도 이렇게 사회에 나가기 전에 좀 고민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선배님들 다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학생 때보다 실제로 실무할 때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아, 프로의 세계. 예, 프로의 세계. 프로의 세계. 예, 바뀌지 않는 건 살아남을 수 없는.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라 제가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 카멜레온이 될 수 있을까? 예. 이런 고민이신 네. 거죠? 네. 이제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정말 딱 프로의 명칭을 달고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추어 때보다 이제 프로일 때 만약에 실수 한 번을 하면은 정말 그게 큰 타격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잘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네, 그 좌절감에 넘어지지 않도록 네. 네, 그런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영상 애니메이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이유 같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자기 전에 항상 내가 어떤 사람이 내 분야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떻게 지금 일을 하고 있을까 항상 좀 상상하면서 그렇게 자거든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래서 그냥 그리고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그냥 이것만 이제 보고 가겠다라고 이미 다짐을 해서 그냥 그러한 마음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계속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일이 진짜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정말 그 노력함을 통해서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거든요. 정말 언젠가는 무기력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내가 마치 죽은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 느낌을 다시는 겪지 않고자 계속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렇게 달려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에 행복감을 느껴요. 그래서 하루가 많이 고되고 힘들긴 한데 막상 이제 집에 와서 저의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제 새로운 사랑스러운 캐릭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사랑스러운 캐릭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진짜 너무 행복해서 그 힘들었던 것도 다 잊게 되거든요. 네. 너무 큰 축복인 게 보통 좋아서 전공을 시작을 하지만 이게 전공이 되는 순간 그 너무 치열하잖아요.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되게 이렇게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축복이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옆에서 이제 민호군이 굉장히 그윽한 눈빛으로 계속 이제 수현 양을 네,
바라봐 주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멋진 청년들인데 그러면 이제 최종 꿈을 한번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저보다는 제 캐릭터들이 많이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뭐 벨리곰이나 뭐 루피나 누가 만든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캐릭터는 알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네. 그런 것처럼 제 캐릭터가 아 저거 저 캐릭터 진짜 이쁘더라 이런 것처럼 저보다는 제 캐릭터가 더 유명해지길 원하는 그런 진짜? 일러스트 작가가 되고 싶어요. 와. 게임은 사실 되게 많은 인력들이 필요해요. 그래픽 작업하시는 분도 있고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다 이제 총괄하면서 하는 이제 제 이름으로 된 이제 개발자 그리고 기획자 그런 식으로 꿈을 이어나가고 싶고 이제 최종적인 거는 제 스튜디오 같이 좀 열고 제가 한번 하고 싶은 만들고 싶은 게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미디어 아트라는 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보여짐을 통해서 약간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작업물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네, 그런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미디어 아티스트가 될 수 있도록 네, 되겠습니다. 네, 그쪽 분야 선교사님이 되실 걸 믿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고군분투 중인 나에게 쓰는 영상 편지. 민우야, 너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받은 게 많은 사람 같아. 그래서 근데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는 너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고 미래에 너가 누가 봤을 때라도 좀 더 성장된 사람으로 봤으면 아니 그렇게 될 거야. 예은아 정말 너가 참 감정 기복도 좀 심하고 멘탈이 약해서 많이 넘어질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럴 때마다 한 가지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제 담담히 나아가는 너가 되길 바래. 정말 힘들 때도 주변에 도와주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니 정말 힘내렴. 아자. 수연아 오늘도 잘하고 있지? 난 너 믿고 있어. 너 과거의 나도 미래의 나도 언제나 너를 응원하고 있고 지금 여전히 조금 캐릭터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어. 너무 사람들 말에 이끌리지 말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항상 하고 너는 너가 맞아.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난 정말 최고니까. 여전히 사랑하는 수연아 오늘도 열심히 하고 내일도 더 열심히 하는 삶을 살기 바래. 네. 화이팅! 우리 세 분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 열정과 에너지 가득한 청년들에게 네. 건네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의 성경 구절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좀 진하게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 또 힘든 문제의 시기가 항상 오는데 예수님이 답이신 것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길은 반드시 있다는 것 그런 것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게 말씀을 한번 꼭 경험하는 그런 청년의 때였으면 좋겠습니다. 야, 하나님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깃들었으면 좋겠고 저도 여러분이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 순간까지 언제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년 백선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